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시기를 우리는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질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좀 자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거룩이란 단어를 붙이고 우리들에게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쫓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성경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설명하기를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는다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첫날 제가 이 경제를 통해서 바라보는 종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강의를 끝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미 어제 S&P, Standard and Poor 그 담당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 평가를 내렸습니다. AAA에서 AA+로 한 계단 격하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온다 얘기했지만 드디어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젠 무디스도 곧 그렇게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인가? 이제는 미국이 IMF에서나 아니면 외국에서 외자를 받아들이고 돈을 구울 때 이제는 이 돈을 꾸는 fee가 돈을 꾸는 비용이 100억 달러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외국에서 외자 유치를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젠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서로 얘기하고 담판을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온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AAA가 아니라 미국은 이제 AA+로 내려갔습니다.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것도 감지덕지하죠. 사실은 AA로 2단계 격하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곧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큰 수를 줬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제는 미국의 미국 달러를 더 이상 World Reserve Currency,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기본 통화, 화폐에서 제거하자, 안 된다 더 이상 라고 큰 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곧 닥쳐옵니다. 이런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우리가 알던 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져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무역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왔죠. 이제 미국이 마치 제3세계처럼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안 믿으시죠?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비누 한 장을 사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비누가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양말 하나 사고 신발 하나 사고 모자 하나 사고 옷을 하나 사려고 나가보십시오. Made in USA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올 때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기본 생필품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공장들을 다 멕시코나 인도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로 다 중미 같은 데로 전부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해낸 생활 필수품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삽, 뭐 이거 파는 삽.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들에서 채소라도 갖고 먹어야 할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이거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삽을 살려고 해도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삽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폭삭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든지 제품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고용해서 미국의 경제가 금방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손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가 왜 예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두 줄기 강물이 흐르는데 하나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복음과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은 우리가 이 겉에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미혹이 무엇이며 마귀의 함정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피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연막전술을 펴서 이 교회들 안에 온 세상에 엉터리 예언 해석, 엉터리 복음들로 잔뜩 채워놨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이제 큰 파격이 옵니다. 이미 벌써 왔죠? 어제 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정말 어려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상담자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주식들 팔아치우시오. 그리고 외국의 주식 사십시오. 중국 주식 사시오. 유럽 주식 사시오. 그렇게 지금 벌써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에이 세상에 뭐 그런 말 나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그렇습니까?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에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 기어 올라갈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럴 어려운 시기가 되면 교회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술 쳐서 교회에 잘못된 예언의 이해를 뿌려놓고 잘못된 구원받는 방법인 잘못된 복음을 잔뜩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면 뭐래? 진짜 심한 얘기입니까? 잘못된 오류를 잔뜩 듣고 잘못된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리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복음. 그러나 저희 생애빛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나 저희 월간지를 계속 받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꽤 익숙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저녁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할 터이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알아차리고 눈을 떠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계속 가보십시다. 아모스 4장 12절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죠? 읽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해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해오고 계시기에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이기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치적이고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아까 4장 12절을 읽었죠. 자, 이제는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 오셨기에 또 거기에 또 기초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여러분 그 바산이라는 곳은 말이죠. 이 살찐 암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소들은 아주 게으릅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것입니다. 풀을 잘 뜯어먹고 거긴 산과 풀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암소들은 말이죠. 잡아먹는 육식용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리아 나라가 와서 정복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서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는 지금 그 자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세상에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포를 시켰어요. 다 이방 족속들과 다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씨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아시리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군대는 역사를 보면 아주 잔인하기로 이름이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와가지고 정복한 그 적군들은 말이죠. 갈고리로 혀를 꿰었어요. 이렇게 혀를 꿰가지고 끌고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아수리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 배역하고 너무나 완악함으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원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고 붙잡다가 이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눈물을 흘리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그런 일이 정말 생겼습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이것은 뭐냐면 말이죠. 이 암소들을 잘 살찌게 키운 다음에 도살장에 데려가야죠. 그럼 도살장에 데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목장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나가는 길을 갖다 좁게 이렇게 쭉 만들어놔요. 그리고 소를 몰아요. 그러면 한 마리씩 그 문으로 좁게 만든 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그 죄와 또한 그들의 참으로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젠 아수리아에게 맡겨서 그 열지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기에 경제적으로 파탄시키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이 일을 한가하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잘 눌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윤을 한가하게 했어요.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기근입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좁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엔 비가 오고 어디엔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같은 나라에서 북쪽에는 기근이 있고 남쪽에는 홍수가 있고. 그렇죠? 요새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미국에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천연재해입니다. 천연재해를 다 허용해서 그들이 고생하게 해도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회개를 감정적인 부르짖음으로 생각을 해요. 회개, 회개하라. 그러면 저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동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주여, 주여 난리가 나요. 막 울고 통곡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며 회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속에서 쥐어짜내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나를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제 얘기가 아주 생소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와 우리에게 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진리에 내가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거기에 맞도록 내 생애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죄악들이 있으면 그 습관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을 위해 살고 있으면 내 생애를 고쳐야 되겠죠. 내게 의의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내게 100만 불을 연봉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치 않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내 경험을 방해하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전부 포기하고 끌어업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안 하고 어떤 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한 번은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리커스토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좋은 자리가 났습니다. 거기 옮기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아, 목사님이 해도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저한테 물으십니까? 술 장사를 해요? 장로님이? 그리고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하고 좋은 자리가 나와서 큰 수도가 났으니까 글로 옮겨서 더 많이 팔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싹꾼이죠.
장로님의 돈을 원하는 것이지 장로님의 영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어디 인기 없게 생겼습니까? 틀렸죠. 뭐 제가 뭐 사람들한테 다 뭐 인기 없고 잘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파수꾼입니다. 올바로 얘기하고 올바로 회개하고 올바로 준비시켜서 여호와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싫든지 좋든지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말이죠. 그저 뭐 감정적으로 와 주여 난 죄인입니다. 지금 아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회개하고 왔지. 회개는 무슨 놈의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동기, 잘못된 비즈니스, 잘못된 job, 잘못된 모든 것들, 잘못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주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성경의 진리에 맞게 나를 고치고 뜯어 고치고 버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믿다가 여러분 멸망당, 불에 태워서 멸망당합니다. 이거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시고 예, 기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 마실 물이 없게 천연재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자연계 천연계 질병들을 많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독을 뿌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기만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다가 너무 주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너무 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마귀에게 그들을 빼앗기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도시에는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그 도시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행기가 떠가는데 그냥 떨어져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몇 명의 의인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행기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을 보존해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 질병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온역재앙이죠.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온역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아모스 4장 12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 단계대로 해오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붙잡으시는데 붙잡고 붙잡으셨는데 더 이상 바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젠 바람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라. 천사들이 말이죠. 정말 놓을 수밖에 없어서 아 이젠 더 이상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더 붙잡아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의 피 이 영혼들 위해서 내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붙잡으라. 왜 바람 붙잡습니까? 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는 옛날에 말이죠. 이제 뭐 가락지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도장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촌농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꾹 눌러요. 한참 누르고 있으면 그 인에 있는 도장의 형상이 거기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쳤다, 인친다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러면 인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친받아요? 진리로 인친받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침받아요.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인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배단이에요. 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 인침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와 아주 상거가 멀고 전혀 진리와 맞지 않고 엉뚱한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 인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침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파서 도려내 버려야 돼요. 그것이 인침이에요. 그것이 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잘못된 진리가 있겠어요? 예수님 속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것이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들은 어떤 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Truth as it is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로 인침받는 것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맞지 않는 것은 다 오려내세요. 다 파내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아파요? Yes. 고통이 있어요? Yes. 희생이 있어요? Yes. 굴복하고 엎드려져서 죽어야 돼요? Yes.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계획,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춰서 잘못됐으면 전부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가 와요. 우리가 저야 십자가 딱 와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날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많은 교회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천국도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대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Yes. 아브라함도 그랬습니까? Yes. 그러나 요즘에 이 마지막 시대 참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계속합니다. 이제 자연계 질병들 온역이 생기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퇴락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교회의 내적인 상태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글로 가지 말아라. 너 죽는다. 낭떠러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많이 읽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적용돼요.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들과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기록한 기록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의 원칙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아모스를 읽어도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11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예? 천연제를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경제적인 파탄도 주시고 뭐 연병도 주시고 이것저것 계속 해왔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 양 한 마리 끌고 가면 되지 뭐. 아, 우리 집 뒤뜰에 양 염소 많이 있어. 염소 한 마리 딱 데리고 가지 뭐 조금 더 손해보지 뭐. 내가 죄송해요. 아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 양 염소 가져가서 드리고 양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 받지 않느냐. 그들이 마음속에 할례 받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겉에 할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리면 양이 그들을 구원하고 속죄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는 그 양피 끝을 베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새 속을 버리는 것이에요. 잘라서 버리는 것이에요. 예? 죄 때는 행습을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회개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징책해온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서면 that's it. 끝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언도 심판을 딱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아모스서에서 공부하고 읽을 이 말씀들이 이 세상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있습니까?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까? 예스. 미국이 지금 기침을 하니까 한국 지금 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미국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한 그 필리핀 자매가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정말 그러면 오페스를 캉 그러면 저는 필리핀에서 왔는데 전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이 올 때 한국 가면 살 것 같죠? 더 할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속에 피하세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피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예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금을 사재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금이 앞으로 다 썩는다고요. 다 녹슨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숨는 경험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갖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곧 닥쳐오고 있고 닥쳐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재난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하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온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스. 수백 가지 온역이 있어요. 걸리면 약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까? 예스. 천연재해가 엄청납니까? 예스. 없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마지막 언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집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모스서에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남부 토네이도 여러분 좀 보셨죠? 저는 남부에 살기 때문에 와 여러분 정말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테네시, 조지아 남쪽,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주님께서 고센 땅처럼 보호해 주셔서 괜찮았습니다만은 정말 무서운 바람이 지나갔어요. 이 토네도 말이죠. 이 중서부에 이번에 토네도 보셨어요? 이 중서부에 이 토네도가요 오는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넓이가 1마일. 토네이도가 타치당하는데 1마일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1마일의 넓이로 막 달려가는단 말이죠. 이 바람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70마일/아워. 시속 270마일. 자동차 빨리 가는 속도의 3배의 속도로 바람이 달려가니 이게 무엇이 남아나겠느냐고요?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데 굉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정말 이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토네도가 말이죠. 이 지나갔는데 이 보세요. 그냥 쓸어가는데 삽시간에 몇 개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요. 싹 쓸어가는데. 근데 재밌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기사에 쓰기를 이번 토네도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토네도가 지나간 다음에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싹 데려가니까. 여러분 알라바마 주에서 말이죠. 한 집이 붕 떠서 날아가는데 57마일을 날아가서 조지아 남쪽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토네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뒤뜰에 안 생겼으니까 아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시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온역들과 기근들과 천연재해와 경제 파탄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마귀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붙잡으시다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치닫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제적인 문제 자꾸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말이죠. 아, 뭐 강 목사는 늘 그러는 사람이지. 이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신용 등급 이제 강등된다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곧 세계 통화 화폐 기본 화폐의 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합니다. 여러분들 장롱에 뭐 만불, 2만불, 3만불 캐시로 이렇게 모셔둔 것들 그 가치가 폭락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야 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토네이도를 갖다가 이렇게 큰 토네이도, 다시 말해서 이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바람이 부는 것을 EF5 토네이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허리케인이 별로 안 오니까 그 바람이 이 육지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인명을 빼앗아갔죠. 여러분 이번에 저기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그 의사가 이멀리언시에서 일하던 의사가 말이죠. 그게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정말 그거 읽어보니까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말이죠. 세수하고 면도하고 흥얼거리면서 오후 3시부터 자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시프트니까 이제 가서 한 2시쯤 이제 출발해서 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2시 반쯤 도착해서 다 준비하고 차트 받고 다 이렇게 해서 3시부터 일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니까 조금 있어 보니까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막 이건 소리 안내 방송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꽉 소리 지르는데 빨리 피하시오 엎드리죠 막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바람이 분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 듣고 조금 있으니까 한 30초 있으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는데 막 그 콘크리트 벽이 흔들리는데 와 이건 지진도 아니고 너무 무섭더래. 그러니까 큰 화통 기차가 와 지나는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전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술대에 있던 무슨 뭐 도구들 뭐 그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뭐 이리저리 갔다가 부딪히고 창문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이죠. 바람이 불으니까 창문이 팍 깨지면서 창문에 깨진 것들이 막 날라와서 사람들을 갖다 막 가서 꼽히고 말이죠. 이건 뭐 영화에서 보는 듯한 뭐 그런 모습들. 뭐 막 그리고 이 천정이 막 내려앉고 막 날려서 날아가 버리고 막 병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병원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그렇게
한지가 약 한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분 정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일어나서 겨우 그러니까 막 전기들이 팍팍 다 터지고 말이죠. 깜깜해지고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기어서 할 수 없이 나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밖은 아직까지 좀 호원하게 있으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 딱 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더래요. 3분 동안에. 이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야, 이게 자연의 힘이구나.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말이죠. 막 이거 숨 못 쉬고 있더래. 가보니까 유리창이 깨지면서 날아가지고 이 등에 박혔어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이제 뽑아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허파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 빨리 응급치료해주고 그런 환자가 질비하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심판날이지 어디 다른데 심판날이 있겠는가. 나는 내 눈으로 심판날을 보았다. 정말 두렵고 떨렸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느끼고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노출되어서 하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느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 토네도 지나가면서 경험한 사람이 EF5 토네도. 일본 대지진 굉장했죠?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예. 쓰나미. 야, 여러분 이번에 그 일본 쓰나미의 동영상들을 좀 보신 분들 계세요? 예? 그냥 물이 무슨 뭐 서서히 이렇게 오는 것들이 불어서 오고 오는데 그냥 한 마을을 휩쓸어서 다 가져가 버리죠. 나중에 6층 빌딩에서 짓고 있는데 6층 빌딩까지 물이 올라와요. 밭도 다 쓸려가고 버스, 트럭 뭐 수백 대 차들이 쓸려가고 이건 뭐 무섭대요. 물이라는 것이. 물은 우리의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이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물이 넘쳐오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원전 사고. 일본은 말이죠. 아, 원전 사고 날 때 그 핵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계속 거짓말 해왔다가 요즘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아, 첫날부터 터졌습니다. 첫날부터 예? 그 수소가 터지고 첫날부터 방사능 물질이 다 나갔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야, 참.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한국에서도 저거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이죠.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바람의 기류는 저쪽으로 불기 때문에 절대 일본에서 한국으로 안 옵니다. 근데 편서풍을 몰랐어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몰랐어요. 다 왔죠. 이거는 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이게 받았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어디서 암을 일으키고 어떤 병을 일으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음식에 어떻게 들어가고 가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칠재앙이 없다고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칠재앙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칠재앙. 경제 문제. 엄청난 경제적인 폭락이 생긴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긴 여섯째 인을 기록하셨는데 여섯째 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기절한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기절하고 무서워한 적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것이다. 전쟁이다. 바람은 전쟁이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풀이합니다. 왜? 보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문자 그대로 풀이할 수 있다? 이건 끝입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아,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도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불란서 혁명, 교황권에게 죽게 된 상처를 주고 또 나중에 교황권이 상처가 나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또 남방을 치려 들어가니까 공산주의가 무신론이 공산주의되어 있는데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영어로운 땅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짝 들어와서 전부 다 정복해버리고 교회들을 정복했고 정부를 정복했고 예? 판사들을 정복했고 예?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그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어디에요? 또 애굽과 리비아 나라 이름을 딱 댔어요. 그것은 옛날에 우리는 말이죠. 모를 땐 말이죠. 그것을 영적인 의무로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지금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북부 아프리카에서 애굽과 리비아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소비엣 유니언이 소련이 무너질 때 어디에서요? 폴란드 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폭동 하나 때문에 CIA가 돈을 대주고 천주교회가 돈을 대준 그 자금으로 폭동이 일어난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번져가지고 퍼지고 퍼져서 소비엣 유니온 공산주의 나라들이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이 세력을 도대체 이 교황권이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누워서 자기 마음대로 옛날 중세교처럼 주물러야 할 텐데 요 이슬람 세력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애굽 리비아에서 폭동이 딱 터지니까 그냥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막 퍼지면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몸살을 앓으면서 지금 거기에 독재주의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해치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던 것이 진짜 우리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네 하면 그땐 끝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거머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재밌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말이죠.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달이 피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동북부 주에 뉴 잉글랜드 주들의 피가 달이 빨갛게 피처럼 되고 낮에는 해가 깜깜하게 돼서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별이 막 떨어진 그런 그 예언의 성취가 실제 미국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시겠어요? 이게 또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징조를 보세요. 이번에 6월 15일 날 여러분 달이 피처럼 변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점점점에서 나중에 새빨갛게 변했어요. 이것을 여기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올해 6월 15일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6월 16일 날 목격했어요. 서비아 벨그라데에서 15일 날 경험했어요. 마세도니아에서 컵제에서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테라비브와 예루살렘에서 달이 피처럼 빨갛게 변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똑같은 6월 15일 날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전체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아시아 중동 지방 그리고 오스트랄리아의 서쪽에서 이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 동안?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달이 피피처럼 변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그렇죠? 모르셨죠? 예언의 성취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보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옛날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뭐가 잘못이에요?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그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심판 올 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고 그들이 다 홍수에 빠져서 죽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Forget it.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생겨서 미국 법정에 가면 여러분 혼자 가면 뭐라 그래요 판사가? 로열 있는가? 그래서 없습니다. 아 그럼 가서 로열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요. 그렇죠? 하물며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들어가는데 심판날에 들어가는데 우리 중보자 없이 들어간다? Are you out of your mind? 예? 이런 건 영어로 해야지. 그래도 통하죠.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 중보자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었다. 난 구원받았다. 끝났다. 난 심판도 없다. 심판 다 지나갔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복음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오 심판이를 통과했다. 우린 정죄받지 않는다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 심판은 다 통과하는데 심판에서 정죄받아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다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로 삼으면 심판은 우리 편에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기꾼을 어떻게 대변해 주실까요? 예? 거짓말장이, 죄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심꾸러기 탐욕스러운 자들을 주님께서 대변해 주실까요? 오 이들은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내가 이들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주고 천사들 앞에 우주 앞에서 우리를 변증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굴복을 기억하셔서 예스 이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 그렇다. 이자가 악인이었는가? 그렇다. 죄인이었는가? 그렇다. 그러나 자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여 이자의 진정한 회개를 보자. 내 앞에서 흘린 눈물을 보자. 그의 굴복과 희생을 보자. 그의 거듭남을 보자. 그가 죄를 버린 사실을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예? 사람들이 또 어디 가요? 고해 성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요? 예?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된대. 그저 로마 교회 신부라고 그 로마 교회의 백과사전의 신부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신부는 말이죠. 교황이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주는 권세로 모든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신부가 용서의 직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도 그 용서를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센스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신부의 의무란 책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람에게 고해성사해. 그러면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마피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뭐 총격전 싸움하기 전에 미리 가서 고해성사를 미리 하고 간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고해성사하면 죄를 다 고백하면 가서 성모 마리아님에게 묵주를 몇 번 세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시오. 교회 얼마를 바치시오. 성지 순례하시오. 뭐 하시오. 뭐 하시오. 그렇게 해요. 용서와 구원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겸비하게 나가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자들이 많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그렇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성자들이 많아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어머님 성 뭐 마리아한테 가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한 성자한테 가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신 부탁하는 성자들이 있대요.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교에서 만든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히브리 4장 13절부터 16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 앞에서 우리를 감출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앞에서 감출 수 있겠어요? 세상에. 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대신 서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셨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냐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니까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가고 하늘의 은혜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 속에 우리 같은 이런 죄된 본성,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이 본성, 이 육체, 이건 말고 깨끗한 천사의 육체와 본성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런 본성으로 오셨는데도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같은 시험을 많이 받고 공격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이 좌골신경통. 아시죠? 뭔지?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 아픈 거. 그걸 얘기할 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무슨 아픔이길래 저렇게 난리를 하고 저렇게 팔팔 뛰나. 그리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만 그게 저한테 왔잖아요. 제가 좀 신경을 썼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좀 저 비행기 여행을 하도 많이 했든지 이러니 저러니 하여튼 좌골 신경통이 왔는데 야 이건 딱 죽겠대요. 이 잘 때 말이에요. 자는데 꼭 무슨 느끼냐면 쥐가 나잖아요. 쥐. 여러분 쥐가 날 때 막 땡길 때 그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여보 그러면 또 와가지고 빨리 발가락을 다 이렇게 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그 쥐가 나는 것처럼 그 쥐가 나는 게 1분 2분이 아니라 1시간씩 계속해요. 그러니 죽겠죠. 여러분 쥐가 난 그 땡기는 게 1시간씩 가보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고 뭐 일어나도 그렇고 들어놓어도 그렇고 엎드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걸어도 그렇고 막 이게 좌골 신경통이 오면 좀 심해질 때 제가 그걸 한번 참 주님의 은혜로 다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경험할 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때 좌골 신경통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어?
내가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때 체휼, 그걸 체휼이야, 체휼. 예? 이 몸소 체험에서 이해하고 공유하고 동정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세요. 왜? 우리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 계시고 응애 태어나시고, 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으며 어떻게 죄를 승리하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예수께서 몸소 아시기 위해서 9개월 동안 뱃속에 계셨다가 태어나시는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있던 어떤 죄의 그 우상을 도무지 버릴 수 없어서 잘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하고 버리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셨다. 아브라함의 본성과 그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육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의 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 천사의 본성은 죄 없는 본성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전혀 경향이 없는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5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예스!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과 시련과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승리하고 온전한 생활을 살고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당신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신 것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는 절대로 죄를 허용치 않았어요. 죄가 발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허용치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마음속에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 경외하는 삶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가 들으심을 얻고 응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네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네요. 예?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인 근원이 되셨네요. 도와줄 자가 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것을 채울하고 아시고 우리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소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 아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시여,
열두 제자들과 아니 한 120명 정도, 아니 한 500명 정도가 고린도전서 그 15장입니까? 그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 500명 정도가 그것을 보았다 그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말이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어요. 물론 올라가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어요? 아, 우리처럼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와 같이 몸을 부비면서 살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대제사장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기도할 때 안 보이니까 그저 뭐 기도문을 읽으면서 쭉쭉 기도했지만 이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절 보시죠. 알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기도할 대상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소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우리가 유혹과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어떻게 턴을 하고 어떻게 천사를 보내고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아시는 그분이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 주여 십자가에 돌아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제사장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소에 대한 제도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얇아요. 아주 기도가 얕아요. 기도가 깊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중보조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에 설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 그들의 용서의 경험이 철저하고 그들이 죄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계명 앞에서도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교회예요.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어떤 그 내용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그 절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세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고팔고 하게 하지 못해요. 먹지 못하고 목마르게 만들면서 위협하고 하면요. 그거 견딜 자들이 많지 않아요. 마귀는요. 6천 년 동안 사람들을 꼬이고 멸망시켜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그가 하나 알게 됐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핍박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하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 그것이 가능해요. 예? 아, 앞으로 돈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고 못하게 해요. 쌀도 못 사요. 그로시스토어에 가요? 못 가요. 예? 이런 일이 곧 다가와요 앞으로.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금 없이 크레딧카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양식과 마실 물을 보장해 주세요. 누구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그 성경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들에게 그들을 높은 반석에 놓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마실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 하늘에서 만날 먹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말이죠. 생명강수에서 물을 떠다가 우리한테 갖다 줘요. 이런 기적들이 생겨요.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의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견딜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죠. SOS TV 텔레비전 할 때 TV TV.TV예요. 외우십시오. SOS TV.TV예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세 국기가 있을 거예요. 한국,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세 채널로 우리가 방송을 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특별히 토요일 날 아침 11시와 일요일 날 아침 11시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방송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거기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해빛의 찬양대원들의 합창도 들을 수 있고 독창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다시 보기가 있어요. 다시 보기에 sostv.tv예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그 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우리 과거에 지나간 예배 방송 그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걸 하면 여러분이 미스했어도 그걸 보면 다시 보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리와 말씀이 홍수처럼 퍼졌는데 난 몰랐습니다. 우리 체면이 있어요. 몰랐습니다. 성의가 없었죠. 간절한 마음이 없었죠. 그렇죠? 다른데 정신을 더 팔았죠. 그게 이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제가요. 이건 제가 그 설교할 때 이미 제가 사용한 최근에 사용한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서 동남아시아를 다녀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돌아와서 지금 시간이 겨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 남미 갔어요.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그런 나라에 가서 제가 남미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면 라크루스 라 산타크루스 라 콜리나라는 그런 긴 이름인데 적은 마을이 있는데 산꼭대기 있어요. 산꼭대기 적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정말 몇 세대 안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믿는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큰 야영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니까 한 7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전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 높은 산꼭대기니까 말이죠. 여름이지만 제가 두꺼운 잠바를 가지고 왔어요. 아침 저녁은 잠바를 입어야 돼요. 서늘하니까 그 높은 데니까 말이죠. 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차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 젊은 사람이 이제 제 가방을 싣고 이제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부카라만가란 공항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한 오토바이가 올라오면서 아미고 못 갑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산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저는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마이애미, 애틀랜타 바꿔 타고서 또 서울 갔다 또 바꿔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커넥션이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이 큰일이에요. 지금 저기 있는 그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 놓치면 전 낭패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내려가세요.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또 차가 한 대 올라오더니 못 갑니다. 산사태 나가고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 또 가보자. 계속 가보자. 눈을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또 가니까 또 한 차 올라오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다 무너져 내려서 길을 막고 있는데 거기 버스 한 대가 서 있어요. 참 큰일 났어요. 전 앞이 캄캄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 차로 산을 빙빙 높은 산이니까 돌아서 올라갈 때 그 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말이죠. 한 1시간 15분 걸려요.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만. 그런데 가운데 딱 막혔으니까 이 산 중턱에 딱 막혔으니까 이제 꼼짝 달싹 못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젊은 운전사가 탁 내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막 뛰어 내려가서 다 살피니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impossible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다니 난 가야 돼 오늘. 뭐 안 간다. 이건 내 옵션이 아니다. I must go. 그랬더니 하느님 가만히 웃으면서 그러면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무언가 말하라. 가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느님 walk. 그 가파른 산을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세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응? 아니 내가 이 산을 이렇게 걸어서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 중턱인데 뭐 거의 다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저보고 오래요. 이 와보라고. 멀리 갈 필요 없고 요 구간만 가면 된대요. 어딘데 한번 보자. 그랬더니요. 이 비가 오면 그냥 막 빗물이 막 흘러내려가던 이 또랑물 같은 그런
개천 같은 것이 파였어요. 이렇게 산인데. 이렇게 파여서 내려갔는데 이 경사가 75도. 다 막 이래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까마득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천을 말이죠. 그 파인 것이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말이죠. 큰 바위, 작은 돌 뭐 막 있는데 눈에 보니까 끔찍해요. 그 위에 말이죠. 시커먼 그런 그저 이 진흙들이 꽉 잔뜩 있어요. 비가 왔으니까. 잔뜩 있으니까 조금만 미끄러지면 이건 뭐 다치는 것도 그렇지만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니 말이죠. 목사님, 일로 가셔야 합니다. 비행기 타야 합니까? 예스! 그럼 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가자! 가자. 뭐 할 수 없죠. 네, 가자. 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가방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 맡기는, 체킹하는 큰 가방 있잖아요. 무거운 거. 네? 책도 있고 무겁죠 아주. 그러니까 그 파운드 수에 딱 맞도록 이렇게 재가지고 하는 무거운 가방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 가방이지만 그 컴퓨터 가방에 컴퓨터도 있지만 다른 걸 넣었으니까 좀 더 그것도 가볍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이렇게 운동을 다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말이죠. 그래서 패스터 강 그 가방 달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무거운 가방 줘야지 그렇죠? 제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주니까 탁 잡더니 한 손으로 쭉 올려가지고 자기 어깨에 딱 매요. 탁 이렇게 매더니 근데 또 저한테 또 이래요. What? 제 이 조그만 가방도 다 달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들고 와야지 체면이 있지. 그랬더니 아 그거 달래. 너무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들고 간다. 아니래요. 목사님 그거 못 들고 내려가십니다. 달래요. 근데 이 남미 형제 키가 크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러니 그 무거운 가방을 말이죠. 어깨 딱 울러매고 탁 잡고 하나는 자기 손에 딱 들더니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과장 안 합니다. 이 과장은 절대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그 가파른데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돌, 돌짝 그 길을 내려갈 때 내려가서 탁탁탁탁 거의 뛰어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탁탁탁탁 쫙 내려가. 제가 그랬어요. 저 타잔도 아니고 저거 사람이야? 누구야 저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탁탁탁탁 내려가. 근데 전 내려가는데 참 창피해. 아유 정말 망신스럽죠. 창피하죠. 벌벌 떨면서 제가 이 돌 짚고 저 돌 짚고 서서 집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한 반쯤 내려갔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려가서 짐을 딱 내려놓고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또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도와주러 왔대요. 아유 나는 내가 혼자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 조금 있으니까 다른 한 형제가 차를 또 그 타고서 또 저 밑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가니까 시간이 딱 맞았어요.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 청년은 그 가방을 들고 무거운 거 어깨 메고 푹 내려가는데 저는 벌벌 떨면서 이 그저 몸 아무 짐도 없이 내려갔으니 좀 창피하기도 하고 두 번째. 도대체 이 청년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하느냐. 넘어지지도 않고 막 뛰어내려가느냐. 그 무거운 가방을 쥐고서. 이게 뭐냐. 무슨 차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죠. 경험이에요. 경험. 이 청년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 실패해요. 자신감이 있으면 뚫고 나가요.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또 건장하니까 팍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편하게 잘 사셨죠? 그렇죠? 렉서스 몰고 BMW 몰고 좋은 차 몰고 편하게 그리고 비가 오면 교회 안 가고 그렇죠? 또 눈이 조금 온다 좀 어렵다 좀 춥다 그러면 집회 안 가고 생애비 왔어? 아,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하대.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에이 오늘은 자자. 그렇게 하시고 참 편하게 지내셨죠 지금까지. 그렇죠? 다 안락하게. 이제부터 그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과 함께 달려야 되고 굉장한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 난 구원받았다, 나는 끝났다, 나 아무 필요 없다, 주의 계명 지키라, 아예 난 소용없어, 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원하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원하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희생도 없고 굴복도 없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없고 죄악적인 것을 끊어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저 예수께서 피로 속죄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원하시면 그냥 가십시오. 쭉 가시다가 똑 떨어질 텐데 그때 불에 다 죽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성경대로 똑바로 믿으십시오. 진리대로 똑바로 믿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되십시오.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변화함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줄 줄 아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히브리 7장 22절부터 26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자,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어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Willing to be willing. 그것은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도록 내가 기꺼이 원하는 것입니다. Willing to be willing.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세요. 히브리 8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 10절 히브리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돌비의 계명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세요. 그거는 주님의 계명과 명령과 뜻과 일치되고 조화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동기를 심어주시고 좋은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중보자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주는 능력을까지 다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은혜라고. 아.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서 저절로 지켜지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우리 행동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린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자 봐라 내가 이들은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라는 중보자로 하늘 우주에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아모스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돌이키시며 참으시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의롭게 되라고 설명해주고 회개라고 얘기해서 곧 오신 주님의 재림과 세상에 있는 재난들을 얘기해주면서 빨리 마음을 준비하고 죄를 없애라고 설명하고 호소해주는 음성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은 많고 교회들도 많으나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고갈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헐떡거려요. 목말라하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요. 왜? 영적인 양식을 올바로 성경 말씀 진리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치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미 그렇게 살면서 타협해서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모스 9장 8절부터 1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체질하실 때 알곡이면 단 한 알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 구원하실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실족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예? 여기 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기 날 부르소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말이죠. 영어 찬송가에 있는 찬송대로 부르면 더 은혜가 있어요. 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그래서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저 앞에 나와서 중보자시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오 이제 압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중보해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나를 비언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고 손을 듭니다.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은혜롭고 부드러우신 구세주시여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찬송이 찬송이에요. 저는 자주 제 마음 가운데 흥얼거리며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존재요.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우주에 우리가 없어도요. 표시도 안 나요.
우리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예? 뭐 우리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 끝나지 못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표시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지. 전 매일 그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멸망당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뭐 영원히 살고 안 살고 그거요. 표시도 안 나요.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주에 비해서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깨닫고 진리라고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해받고 계시고 마귀한테 고소받고 있고 사람들이 맨날 잘못되면 아이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길을 올바로 전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요. 전 그 위에 살아요. 나중에 내가 멸망당해도 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롭고 오르시기 때문에 제가 멸망당할 것 같으면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전 그리고 죽을 것이고 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것이에요. 혹시 제가 멸망당한다면 주님 안에서 전 구원 받을 것을 제가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저는 주님께 주님 옳습니다 하고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면 미국과 세상이 유럽, 일본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 다른 체제가 생겨요. 정치적인 다른 체제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 났습니까? 종교 독재입니다. 교황권이 여덟 번째 왕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와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펴고 주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중보자 삼으시고 대제사장 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지금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나치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점찍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귀와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존귀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짝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한 여기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백성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 개인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